저번 화에서 뮤츠의 역습 극장판 스토리를 마치고요. 이번 화에서는 계속해서 지우의 모험을 하겠습니다. 지우가 지금은 애니에서 보면 이제 인디고 리그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태초말레어 돌아왔었을 때 어머니께서 컴퓨터 안에 워프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셨죠? 이게 여기 지우 버전 개조판에서는 공중날기 역할을 하는데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 컴퓨터 앞으로 왔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1층으로 내려가 보는데요. 애니에서도 그랬듯이 지우가 어느 날 아침을 먹고 어머니께서 지우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부름 시켰는데 지우가 산으로 도망가요. 그 심부름 하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지금 어머니께서는 이제 훈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집안일 좀 도와주렴 이라고 물어보는데 지우가 이제 포켓몬 리그 시작하기 전에 훈련할 게 많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지우의 포켓몬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면 포켓몬들이 강해질 거야 라고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어머니께서 이제 그 자나두 널서리라네요. 영어로는 한국어로는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될까 그 식물을 키우는 식물원이에요. 근데 이 식물원이 지금 다음 도시에 있나 본데 비료를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어머니께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심부름을 하게 되었네요 어머니의. 그렇다면 제가 다음 도시로 갈게요. 1번 도로 거쳐서. 그런데 잠시만요, 여기 1번 도로는 포켓몬이 나오니까 실버 스프레이를 끼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번에 마인맨이 있었죠. 그 투명 벽을 설치한 여기서 이제 풀숲을 건너가지고 아직 뗏목 있나? 영 극장판에서 뗏목 그냥 수영하게 되네요. 그래서 수영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왔고 그래가지고 상록시티로 이제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상록시티로 왔고 여기가 이제 맞네요. 팻말을 보니까 여기 그래가지고 식물원에 들어가려니까 여기 일하는 그 형 한 명이 나와요. 영어 이름은 포터라고 하네요. 여기 식물원에서 일한다고. 그리고 풀타이 여기 많은 트레이너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풀타이 포켓몬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지우도 애니에선 들어가죠. 이상해 씨를 이렇게 식물원에 풀어주기 위해서. 아까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포터 형이 이제 실버 스프레이의 효과가 다 떨어졌고 중간에 있는 꽃이 그 희귀한 꽃이라는데 이상해 씨를 그 임사해 씨가 냄새를 맡게 놔두겠습니까? 근데 얘를 누를게요. 풀어주니까 이상해 씨가 뭐가 이상하다고 하네요. 애니에서는 이상해 씨가 이제 마비가 걸리죠. 어떤 식물의 냄새를 맡고.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다른 그 누나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의 이름은 독 속성이 있는 어떤 식물이라고 하네요. 가시라네요. 독가시라고 할까? 여기서는 이상해 씨가 독에 걸려버렸네요. 냄새를 맡아가지고. 애니에서는 마비가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뒷방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냄새코에게 치료를 받죠. 이상해 씨가. 냄새코에 뭐랄까 꿀이라고 할까. 하여튼 냄새코가 자기 꽃에서 무슨 액체를 이상해 씨에게 먹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상해 씨가 회복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상해 씨하고 냄새코가 서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코가 방금 웃는 얼굴 이모티콘이 뜬 거 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이상해 씨랑 같이 좋은 감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밖에 다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여기 누나가 대대로 이어진 식물원을 자신은 키울 수 없다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이 가진 냄새꼴을 냄새꼴을 라플레시아로 진화 못 시켜가지고 지금 실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제 프레도를 샀는데, 이게 영화를 보시면 로켓단들이 가짜 그 리프스톤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우가로 그들이 로켓단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여기 오박사님이 없네요. 애니에서 보면 오박사님이 있는데, 지금 아 전투를 하게 되네요. 이상하게 그 상대 냄새꼬랑 레벨 50야 제 포켓몬들보다 레벨이 높네요. 일단 마비를 걸겠습니다. 상대 포켓몬이 독타입 기술을 쓰네요. 피카츄 안방이네요. 어차피 피카츄 진화도 안했고 레벨도 낮으니까 당연한 것 같은데, 비존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제가 상대 포켓몬이 쿨타입이고 레벨도 높아가지고 달빛을 쓰네요. 저게 회복 기술이 있대. 아, 비 반절 정도 회복했습니다. 대략 날개치기. 아, 또 달빛이네. 아, 저 제가 계속 회복할 것 같으니까 제가 속도를 올려서. 아, 그렇네요. 지금 연속 세 번째 회복만 하네. 빨리 죽여야 되는데. 아, 이제 솔라빔을 쓰네요. 근데 솔라빔 또 웃었구나. 데미지는 별로 안 들어왔고, 급소에 맞아가지고 상대 냄새코가 드디어 쓰러졌네요. 이제 전투를 해가지고 냄새코하고 누나가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이 보입니다. 이제 근데 밖에 나가면 로켓단과 싸우게 되겠죠. 제 예측은. 그래서 지금 누나한테 그 지우의 어머니가 심부름시킨 그 비료를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 그 감사의 마음으로 비료를 그 지우에게 건네줬네요. 중요한 아이템에 중요한 주머니에 보관되었고요. 로켓단이 안 나오네요. 이제 저 꽃이 그 안 좋은 꽃인지 아니까 또한 제가 혹시 냄새 맡는 옵션이 있을까봐 확인해봤거든요. 근데 옵션이 없네. 아 맞다, 제가 1번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1번 도로로 안 왔어도 되는데, 워프 시스템을 쓰고 왔어도 되는데 괜히 힘들게 왔네요. 그럼 다시 워프 시스템을 써가지고 제가 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비료를 그 건네줘야 되니까요, 어머니한테. 로켓단이 안 나왔네요, 게임에서는. 앞에 있는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비료를 쓴다고. 아, 비료가 필요해서 그렇게 심부름 시켰네요. 그리고 만약에 잠시만요,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씨앗, 어머니가 씨앗을 심었네요. 집 앞에 화원같이 작은. 그래가지고 방금 어머니가 만약에 그 열매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궁금하면 한번 집에 와보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자랐으면 그 지우에게 열매를 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아 잠시만요, 제가 제 방에서 제 방으로 워프할 뻔했어요.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리그를 그 포켓몬 리그에 가기 위해서 상록시티로 다시 돌아왔고요. 제가 포켓몬 리그에 그 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찰관이 없네요. 저 22번 도로로 왔고, 이쪽 길에는 아무것도 없나? 여기 아무것도 없네요. 무슨 아이템이 있을지 확인해 보러 간 거예요. 네, 꿀숲을 지나가지고 여기 나무 도끼로 자를 수 있는 것 같은데, 도끼로 잘라보겠습니다.
뒤에 트레이너가 있네요. 카트리나네? 그냥 트레이너이니까 빨리 싸우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포켓몬 한 마리 라이츄가 나오네요. 오, 네, 야, 비존이랑 싸우면 안 돼. 꼬부기도 안 됐고, 아, 리자몽이 말을 들으면 좋겠. 전기 타입이지? 아, 리자몽도 안 됐다. 꼬부기도 안 되고 이상한 씨로 쓸 수밖에 없네요. 10만 볼트를 쓰고요. 회청을 쓰고 메가킥을 쓰네요. 라이츄가 지금 속도가 저보 이상한 씨보다 빠르거든요. 그래가지고 포션으로 회복약으로 고급 상처약으로 이상한 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음 턴에 쓰여질 것 같아서. 아, 이번엔 급소에 맞았네. 이거 좀, 아니 한 번 더 쓸게요. 아까 급소에 맞아가지고 이상한 씨가 피가 많이 나는데, 솔라빔 쓰겠습니다. 쾌청 지금 턴수가 사라지고 있네요. 아직도 쾌청이 있으니까 솔라빔 쓰겠습니다. 아, 이상씨가 쓰러졌네요. 그렇다면 피가 어느정도 낮으니까 비존으로 한번 싸워볼게요. 마비 걸렸네요. 상대 라이츄의 정전기 때문에, 10만 볼트 때문에 비존이 쓰러졌고, 다음에는 꼬부기를 내보내야겠죠? 꼬부기는 잠시만! 안 돼! 아, 라이츄가 먼저 공격해버려가지고 쓰러져버렸네요. 리자몽 말 안 들 것 같은데. 그렇네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포켓몬이 다 쓰러졌습니다. 6,000원을 잃어버렸네요. 뭐 상관없지만, 이런 라이츄가 세가지고 제 포켓몬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할 일은 라이츄를 가진 트레이너에게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전투하는 거겠죠? 이번에는 잠시만요. 저장 먼저 할게요. 라이츄 한 마리 때문에 제 포켓몬, 지금 보니까 지우의 포켓몬들이 전기 타입에 많이 약하네요. 뭐 피카츄 같은 경우는 라이츄의 진화 전 형태라서, 진화 전 형태라서 아무런, 뭐라 해야 될까, 아무런 그 활약을 못하지만 그래도 마비라도 시키겠습니다. 라이츄를.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상한 씨를 내보낼 때. 라이츄는 한 방에 쓰러졌고요. 이상한 씨 다시 한 번 더 솔라빔을 쓸게요. 이제 상대 라이츄가 마비가 걸렸으니까, 아, 특수방어를 올려버렸네. 이거 솔라빔 데미지가 덜 들어갈 건데 조금밖에 안 들어가네요. 네, 이번에는 이상한 씨의 스피드가 더 높네요. 솔라빔 한 번 더 써보자. 아,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츄를 쓰러뜨렸습니다. 6,000원 이러는데 4,000원 돌려받았네요. 그리고 위에는, 아, 뭐야, 그만 이라는데 마음에 들었어 라고 하네요. 아, 맞다, 이거 그 애니에서 영화 에피소드네요. 그 영화 찍는 거 감독 같은데, 몰래 영화를 찍고 있었나 보네요. 이제 전투하는 모습을. 지금 이 감독 아저씨가 다음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될 푸크린과 함께할 포켓몬을 찾고 있다는데, 그런 포켓몬이 있으면 그 위쪽에 스테이지로 올라오라 하네요. 22번 도로로 다시 돌아왔고, 앞에 여러가지 텐트가 있네요. 오, 여기, 아, 얘네들 다 트레이너구나. 아, 트레이너랑 빨리 싸우도록 할게요. 트레이너인지 몰랐어요. 날개치기 공격을 하고, 날개치기 공격 한 번 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켓몬이 나올 건데, 얘 노말 타입 포켓몬 켄카가 나왔네요. 처음 공격을 못했고요. 존이 분노를 쓰네요. 이번에는 이 분노는 쓰면 쓸수록 위력이 올라가는데, 물폭탄 쓸게요. 그리고 상대 켄카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왜 텐트한테 대화를 해볼게요. 아 텐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 걸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에 저쪽 트레이너 한 명이 더 있으니까 저는 일단 피하도록 하고요. 혹시 포켓몬 배틀을 할 수 있으니까 저장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리자몽 1등이니까 꼬부기로 바꾸고요. 여기 앞에 감독 아저씨랑 대화해볼게요. 사랑에 빠진 포켓몬이라네 제목이. 지금 그 원래 그 다 녹화하고 있던 포켓몬 케이시가 텔레포트 해가지고 세트장에서 나가버려서 새로운 포켓몬을 찾아야 되나 봅니다. 포켓몬 영화에 이제 포켓몬을 내보내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나 하네요. 꼬부기는 일단 없다 하고 잠시만요. 아 얘가 뿌크린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상대 포켓몬에 이상해씨로 해볼까? 잠시만. 아 바꿔봐. 한번 이상해씨가 되는지 볼게요. 피카츄어야 되나? 잠시만요. 피카츄로 바꿔볼게요. 피카츄도 안 되네요? 그럼 무슨 포켓몬이지? 제가 애니를 보다 말아가지고 애니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위로 올라와 볼게요. 혹시 다른 이벤트가 있으려나? 위로 올라오면? 아, 여기는 산인 것 같고, 뒤에 거대한 호수가 있네. 아, 얘랑! 아 다른 쪽으로 가려다가 트레이너에게 걸려버렸네요. 이도킹이 나왔는데 리자몽이 나와버렸습니다. 한번 리자몽 한 공격하는지 보자. 리자몽이 잠자면 뭐 공격을 했네요. 이번에는 잠자면 바꿀라 했는데 속도 빠르게 하니까 리자몽이 말 안 듣는 것도 조금 어느 정도 뭐야 해롱해롱 걸렸네요. 상대 니도킹이 물폭탄으로 니도킹을 쓰러뜨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화력을 리자몽이인데 꼬부기가 거저 먹어버렸네요 경험치를. 이쪽에는 산인 것 같고 제가 무슨 포켓몬인지 모르겠네요. 리자몽은 아닐 건데 비존도 해봤거든요. 리자몽도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애니를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잠시 무슨 포켓몬인지 잘 몰라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그렇다면 애니를 잠깐 보고 올게요. 이게 스토리는 이거는 제가 진행하고 싶거든요. 근데 다섯 마리 포켓몬이 모두 아니니까 한번 애니 보고 제가 만약에 가진 포켓몬들 중에서 상대 뿌크린이 원하는 포켓몬이 없다면 제가 이번 스토리를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